오늘은 우리 이제 유통 마케팅 이제 3 과목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 번씩 풀어보면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5년 3회를 볼 텐데, 자, 46번 보겠습니다. 자, 간혹 이런 문제들은 좀 나와요. 손익분기점 이제 판매량이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공식을 이제 다 보면서 하겠지만은 이 공식만큼 반드시 좀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 중에 유일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품의 개당 판매 가격이 100원이라고 했어요. 자, 100원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따른 고정비는 200원, 그리고 변동비가 60원이라는 이제 힌트가 나왔어요. 이때 변동비가 이제 60원에서 8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자, 20원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는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볼게요.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보면은, 자, 먼저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건 단위당이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제품의 단위당. 자, 해서 한번 보면은, 자, 먼저 공식을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건 개당 판매 가격이 100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단위당 우린 판매 가격이란 걸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이 공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분모에서 판매 가격에서 이제 우리가 팔고자 하는 제품 값에서 어떻게 돼요? 항상 이제 변할 수 있는 이제 변동비, 그렇죠? 단위당 변동비가 분모를 차지하게 됩니다. 비 분해. 자, 그리고 얼마예요? 갖고 있는 힌트 중에서 고정비라는 게 있다고 했죠? 자, 고정비가 이제 분모로 올라갑니다. 고정비. 자, 구하는 공식 상당히 간단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은 단위당 판매 가격이 우리가 얼마라고 했죠? 자, 보면 첫 번째 줄에 100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100에서 자, 단위당 변동비라고 했어요. 자, 단위당 변동비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얼마예요? 60이에요. 60원이죠. 분해. 자, 이제 고정비. 자, 고정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어떤 장 개당 판매가 100, 그다음에 200, 60, 그다음에 8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값을 이제 다 곱해 줘야 됩니다. 자, 이때 보면은 고정비에서는 우리가 이제 20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판매가하고 고정비를 이제 우리가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곱해주고 또 거기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 뺀 차익이 있다. 그렇죠? 변동비가 얼마예요? 80. 거기가 80원 올랐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게 60이에요. 그렇죠? 그 차익에 대해서 곱을 해주게 되면은 200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계산을 해서 나눠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100에서 60분 40이죠. 자, 40분의 200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나누면 그 나눈 값은 얼마다? 우리 이제 5만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5만 개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줄입니다. 제품의 변동비가 80원으로 올랐어요. 자,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돼요. 판매량을 보면은, 자, 보면은, 자, 첫 번째 있었을 때 개당 판매 가격이 100원이라고 했습니다. 100원이라고 했죠. 자, 100원에서 이번에는 뭐예요? 변동비가 올랐을 때를 계산을 해야 돼요. 올랐을 때. 올랐을 때 얼마? 80이죠.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돼요? 위하고 똑같습니다. 판매가, 그리고 고정비, 변동비. 이런 변동비가 올랐을 때와 내렸을 때, 원래 있었던 차액이죠. 하게 되면 얼마? 위하고 똑같이 200이 됩니다. 이를 해서 나누게 되면은 2분의 200이 되겠죠. 그 나눗 값은 얼마? 10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변동비 60일 경우는 여기까지만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20원이라는 또 차액이 올랐죠. 올라서 계산을 했을 때 10만 나온다는 것. 자, 요 부분들. 특히 이제 변동비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변동비에 의해서 계산을 두번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에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보면은 소매업체가 추구하는 성장 전략이라고 했어요. 자, 소매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일반적인 유통 경로 과정. 뭐 채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항상 유통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 일반적인 경로를 기억한다고 했죠. 뭐죠?
제조업자. 제조업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급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상을 이 들어가는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 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시험에서는 중간상이라고 묶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상이라고 만약 묶어서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도매상, 소매상 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딱 중간상이라고 말 안 해요.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서 봐야 돼요. 근데 그때 차이점 뭐라고 했죠? 도매상은 얘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이제 제조업자한테 받아와요. 받아오는데 이제 두 가지 경우예요. 되파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들이 다시 재가공해서 대량으로 다시 파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소매상처럼 물건은 띄어오는데 얘는 대량으로 보관을 하고 얘는 소량으로 보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볼게요. 가장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나왔는데, 자, 현재 소매업체를 사용해서 기존의 고객을 직접 공략하는 것을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한다. 자, 소매업체를 사용한다. 해서 기존의 고객을 직접적으로 공략한다. 시장 침투. 자, 시장에 침투한다는 건 뭐예요? 서서히. 즉, 이 소매상, 소매업체가 어때요? 가장 소비자하고 면대면으로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직접 물건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들이 시장 침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장 침투함에 있어서 이제 물론 가격을 설정하겠죠. 처음부터 고가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저가로 해서 서서히 알린 다음에 가격을 올릴 것인가 라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 47번의 시장 침투 전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현재 소매업체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시장 확장. 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매업체가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존의 시장 말고 새로운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 엔소프의 시장 전략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어때요? 다른 시장으로 더 어때요? 확장되는 거죠. 다른 시장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 확장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표적 시장의 고객 중에서 우리 점포에서 쇼핑하지 않는 고객을 유인한 것을 소매 유인 전략이다라고 한다. 자, 이것은 표적 시장의 고객 중 우리가 목표로 한 고객이 있어요. 이때 우리 점포에서 쇼핑하지 않는 것을 유인한다. 우리 쪽으로 유인한다고 해서 소매 유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역시 또 뭐예요? 시장 침투가 맞습니다. 다시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동일한 표적 시장의 고객에게 새로운 업태를 제공하는 것은 소매업태 개발. 자, 우리가 동일한 표적 시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동일한 표적 시장 고객들한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현재 소매업태를 어떻게 돼요? 좀 더 디벨롭 시킨다고 하죠. 개발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4번은 맞고요. 현재 공략하고 있지 않은 세분 시장 내에서 새로운 소매업태를 제공하는 것을 다각화. 현재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예요?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다각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47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또는 옳지 않은 것은 해도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옳지 않은 걸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주로 여기에 함정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고객의 서비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 이때 고객의 접근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자, 고객의 접근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보면은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웹사이트의 다운로드 속도라고 돼 있습니다. 자, 고객이 내가 서비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제조업자가 주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거야. 근데 고객이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때 보면은 웹사이트에 우리가 고객이 어때요? 웹사이트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1번은 맞죠. 또는 대기사에서 신속한 업무 처리. 자, 고객이 접근을 해요. 뭔가 이제 AS를 받거나 클레임을 걸어요. 그때 우리 고객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대기선이라는 어떤 선에 있어서 라인에 있어서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 2번도 맞아요. 그 편리한 영업 시간. 자, 예를 들면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12시 정도에 문을 닫는다고 봤을 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24시간 정도 근무한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고객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즉 접근할 수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3번도 맞아요. 또 주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 내가 분명히 어떤 주문을 했어요. 인터넷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간에. 자, 했을 때 우리가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든지 또는 그 가게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얼만큼 거기에 들어가서 편리하게 서비스, 정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4번도 맞아요. 근데 판매원의 용무. 용무는 사실 여기 서비스를 받는 거하고 그 느끼는 어떤 접근성. 문제에서 말한 게 뭐예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비스에 대해서 느끼는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 하단에 보면 고객의 접근성에 관련된 항목은 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48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시장 침투 가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역시 또 가장 옳지 않은 걸 고르는데 볼게요. 규모는 작지만 수익성이 높은 세분 시장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규모가 작아요. 근데 수익성이 높은 세분 시장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짧은 시간 안에 규모는 분명히 작아요. 근데 수익성이 높은 세분 시장. 한번 팔았을 때 엄청난 이익을 남기겠죠. 그럼 우리 소비재 분류에서 전문품이나 선매품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시장 침투로 볼 수 없어요.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시장의 초기에 해서 많은 수익을 뽑을 수 있는 부분들. 뭐 시장을 이제 천천히 조그만 가격으로 들어가서 크게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얘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49번에는 1번이 일단 틀려요. 그리고 가격에 민감해서 저가격이 높은 시장 성장을 발생시키는 시장이 유효하다. 자,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 아,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때 저가격이 더 높은 시장 성장을 발생시키게 된다라고 해서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은. 처음부터 초기 국가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판매량이 올라갈수록 단위당 생산 원가와 유통비용이 하락하는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자, 판매가 증가할수록 제품 단위당 원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 원가와 그 어떤 중간에 유통비용들이 하락하게 되는. 자, 아무래도 많이 팔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품을 많이 찍게 됩니다. 대량을 찍죠. 대량으로 찍게 되면 어때요? 제품 단위당 원가가 낮아지겠죠. 즉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시장 침투 가격을 선택한 기업이 저가격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성공 가능한 전략이다. 자, 시장에 침투한다는 건 뭐예요? 전략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소비자들의 마음속, 즉 포지션이 나왔죠.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사의 상표를 자리시키는, 즉 위치시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어때요? 처음부터는 이들한테 아, 이 제품은 질도 좋지만 가격도 저렴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지 시장에서 버틸 수가 있게 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5번. 단기간에 많은 수의 구매자들을 신속하게 끌어들인다. 자, 맞습니다. 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초기 고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침투가 있어요. 자, 이들 같은 경우는요, 스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초반에, 초창기에 고가로 시장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아무나 못 산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 사봐라 이거예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전에 예를 들었지만 100만원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제품은 아무나 못 사는 제품이다. 대신 능력 좀 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즉 조금 경제적으로 좀 경제적인 부분들이 조금 약하거나 또는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는 저렴하게 들어가요. 저렴하게 들어가서 일단은 알려야 되는 게 목적이야, 이들은. 스키밍 전략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틈새 시장 공략하는 거죠. 해서, 아, 우리는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제품 좋아, 라고 해서 구매를 많이 시작하게 될 때쯤에는 가격을 딱 올려버려요. 두 가지 전략. 특히 이 시장 침투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스키밍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렴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0번을 보겠습니다. 소매상의 상품 관리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또 가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상품 전략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한다. 아무래도 니즈를 파악을 해야겠죠. 무엇을 사람들이 사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품을 계획한다. 즉, MD를 합니다. 머천다이징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상표를 개발한다. 어떠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건지, 뭐 어떤 우리의 브랜드를 뭘로 밀고 나갈 것인지를 만들어야 되죠. 상품 계획은 소매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 리스트를 개발한다. 자, 아무래도 상품을 계획한다는 건 뭐예요? 뭐, 만들기도 하지만 이쁘게 전시도 해야 되고요. 디스플레이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아, 이거 사야지! 라고 해서 손으로 잡고 계산대 가서 결제를 하는 그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거죠. 상품 리스트란 소매상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적절한 상품의 조합이다. 적절한 상품을 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네 가지 4P가 있다고 그랬죠. 제품이 있고, 가격이 있고, 프로모션이 있고, 유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모두 합한 거예요. 믹스한 거고요. 이러한 상품 믹스의 결정은 상품의 구색, 그러니까 종류죠. 그리고 상품의 지원 등을 결정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 보면 상표를 개발한다는 것은 중소업체가 부착한 제조업체 브랜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표 개발은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표 개발이라는 것은 유통업자가 이제 자체적으로, 즉 중간상이 되겠죠. 중간상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상표가 있어요. 아시죠? 그것을 붙여서 판매하는 거다. 즉 우리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자체 상표 PB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면이 있다. 근데 일반적인 라면 브랜드가 아니라 뭐 이마트나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들. 뭐 이마트 라면, 또 이마트 무슨 무슨 라면 이런 식으로 붙인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중소업체라기보다는 유통업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51번 보겠습니다. 저마진 고회전율 그리고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 소매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린 소매상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저마진이라고 했어요. 그럼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팔아도. 그리고 고회전율. 자, 그러면 우리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소비재 제품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전문품 있고 선매품 있고 편의품 있는데, 아, 우리는 편의품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회전율은 상당히 빨라요. 많이 팔려요. 짧은 시간 내에. 또 하지만 팔았을 때 마진이 많이 남지를 못해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1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한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맞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물건을. 예를 들면, 뭐, 이마트나 또는 코스트코나 그 슈퍼마켓 같은 데 있죠.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많이 팔고, 회전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대신 많이 남지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많이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간다는 건 뭐, 당연하죠. 편의점에서는. 당연히 상품을 공급하고요. 서비스를 최소한으로 낮춘다. 대신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 어때요? 거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캐셔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직접 물건을 가지고 꺼내와서 계산대에 놓는, 즉, 셀프 서비스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사람들을 쓰지 않고 내가 직접 하는 대신 어때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떨어진 가격만큼 서비스로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다양한 범주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다. 그렇죠. 아무래도 편의품은 여러 가지,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뭐 많잖아요. 뭐 먹을 것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뭐 입을 거, 뭐 신을 거, 또는 뭐 모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렇게 범주는 많아요. 하지만 가격들이 어때요? 취급하는 가격들은 대부분 저렴합니다. 저가입니다. 아무래도 회전율이 어때요? 전문품은 진짜 팔기가 어려워요. 하나 팔기도 어렵습니다. 1년에 하나 팔기도 어려운데, 편의품은 어때요? 잘 팔려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때요? 회전율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계속 편의품에 부합이 되죠. 브랜드에 대한 선호 없이 저렴함 때문에 구입하는 선매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이에 속한다. 자,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의 선호가 없이 저렴함 때문에 거의 습관적으로 구매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즉, 저관여도라고 우리는 알수 있어요. 자, 관여도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관심의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건 선매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이에 속한다. 자, 먼저 하나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자,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편의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소매품. 개념만 알면은 편한데,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말이 되는데, 선매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다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늘상 우리가 편하게, 아무데서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주로 저가의 제품들입니다. 자, 근데 선매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많이 이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이 선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여러분들 컴퓨터 살 때 용산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갖고 뭘 해요? 가격과 품질과 디자인 등을 어떻게 한다? 비교해서 비교 검토해서 구매한 제품들입니다. 자, 아무래도 어때요? 편의품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죠? 가격도 그렇다고 편의품처럼 껌값이나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 또는 오디오, 여러분들 컴퓨터, 뭐 노트북 이 정도 수준의 제품들을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품 같은 경우 어때요? 얘네들은 시간과 노력을 엄청 들입니다. 노력이 최상입니다. 이 중에서. 그리고 최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하시는 게 바로 얘는요. 중간에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중간에 입장이지만 주로 얘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단지 뭐냐. 얘는 중간이긴 하지만 얘는 최고가, 얘는 중고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가격과 품질, 디자인을 모두 비교한다는 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문에서 선매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이에 속한다? 자, 편의점은요, 선매품을 거의 판매하지 않습니다. 주로 뭘 판매해요? 당연히 편의품이에요. 뭐 쌀, 비누, 뭐 스타킹, 이런 것들. 주로 이런 치약, 칫솔을 취급하기 때문에 요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그쵸? 그 선매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요, 셀프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주로 편의품에서 셀프 서비스를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용산에 가서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주로 어때요? 점원이 와서 하나씩 하나씩 다 봐줍니다. 이건 셀프 서비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이 되고요. 이마트나 월마트 그리고 하나로클럽 같은 경우 다양한 할인점이 여기에 속한다. 주로 편의품을 위주로 많이 진열을 해놓죠. 디스플레이 해놓죠. 저 맞죠. 51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상품의 판매를 위한 진열 설비 하나로서 점두 및 점포 안의 요소에 설치해서 통행인들의 주의를 끈다. 흥미를 끌고 점포 안으로 유도하는 진열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루 진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점포에 마루, 플로어 있죠. 플로어. 거기에 직접적으로 아예 설치를 해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장식장이 이제 바로 여기가 됩니다. 자, 장식장 같은 경우는 점두, 점포의 머리 부분이죠. 즉 소비자들 눈에 잘 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들어갔을 때 동선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에다가 설치를 해요. 일단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니면 또 길에 걸어가다가 문 열린 틈새로 보여. 장식장이.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장식장 진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번의 답은 2번이고요. 벽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점포에 본 벽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뭘 놓을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카운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운터예요. 대면 판매 방식을 하겠죠. 나중에 결제를 할 때. 그렇죠. 카운터에 있어서 쇼케이스예요. 하나의 보여지는 케이스 부분들. 계산할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서가라 진열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선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선반이 있으면은 물건을 대량으로 놓기가 상당히 용이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예요? 제품들의 어떠한 보충 진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보충. 다른 제품도 같이 끼워넣어서 진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거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이제 2번 장식장 진열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상품의 구성에 있어서 상품의 폭에 해당되고, 자, 폭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폭은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넓이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제품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카테고리들이 파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쭉쭉쭉쭉쭉 내려가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전문품에서 많이 쓴다고 했죠? 즉, 깊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넓이.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서 봤을 때는 어때요? 상품이 상당히 많다, 다양하다, 넓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브랜드의 다양성, 그리고 디자인의 차별화, 사이즈의 다양성, 스타일의 차별화. 자, 근데 다 그럴듯한데 5번을 보시면요. 폭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상품군의 다양성. 군. 군. 우리 뭐 학교에서 말하면 학부라고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쵸? 뭐 경영학부 하면 뭐 경제학과 들어가고 뭐 무역학과 들어가고 경영학과 들어가듯이 학부라는 개념에 학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상품군, 군이 다양하다. 즉, 넓이가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3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가요. 간혹 나와요. 단순하지만은 그 개념, 폭을 묻냐, 깊이를 묻냐, 길이를 묻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반드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그 해설 부분에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54번. 이제 CRM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CRM은요, 4과목도 나오고요, 3과목도 나오고, 1과목도 나옵니다. 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CRM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왔는데, 1번 보면은 고객과의 관계 구축, 자,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기업은 고객이 평생에 걸쳐 구매량과 구매액을 늘려나가도록 함으로써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한다. 라고 했는데, 자, 고객 생애 가치라는 게, 요거는요, CRM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자, CRM이라는 게 뭐예요? 고객과의 어떤 관계 관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객 생애 가치다. 아, 고객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를 주냐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저거죠. 자, 제가 이제 고객이고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 고객이 제가 고객인데 여기하고 이제 관계를 갖게 되죠. 즉, 제품을 구매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구매해서 썼는데, 좋아. 그럼 지속적으로 뭐예요? 저 말고 다른 고객들도 막 많이 쓰겠죠. 뭐, 예를 들어, 100만 명이 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고객과 이 A라는 회사는 어때요?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무너질 때까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 100만 명이 어때요? 이들한테 물건을 삼으로써 이들은 뭐가 발생해?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그 이익이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제공을 해주고 소비자들한테 그럼 즉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회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어때요? 고객도 좋은 제품을 같이 만들고 얻고 할수 있는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제품을 샀을 때 고객이 느끼게 되는 하나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삶의 가치,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객 생애 가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나와 있죠. 고객과 회사의 관계가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될수록 어때요? 이두 개, 즉 기업이라는 것과 고객은 서로 끝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서로 그 삶을 다할 때까지 유지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우량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선별한다. 자, 물론 CRM은 1대1의 개념을 많이 써요. 1대1의 개념을 많이 쓰지만 어느 정도는 차별화됩니다. 즉, 정말 VVIP 고객이나 VIP 고객, 일반 고객 나누어서 거기에 차별화를 시킵니다. 고객하고 1대1 관계를 유지하지만 거기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그에 맞게끔 관계를 유지시키는 전략이에요. 알겠죠? 자,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우량 고객이 있으면 정말 최우량 고객한테 정말 최고의 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보통 고객한테도 제공하지만 우량인 경우는 최우선적인 서비스를 먼저 배정을 해요. 그리고 기존에 구매하던 제품과 관련된 다른 제품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자, 맞죠? 기존에 우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어때요? 자, 고객이 우리가 샀어.
샀는데, 괜찮아. 그러면 어때요? 다음 내용들의 제품이 왔을 때 어때요? 이거 또 괜찮네? 라는 거예요. 그 또 써보니까, 더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CRM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 당신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되게 좋았기 때문에 감정이나 감성 또는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제품 한번 또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고객은, 아, 그래. 내가 여기 제품 계속 쓰면서 참 좋았어. 그러면 다음 제품도 좋을 거야. 당연히 믿게 돼요. 그리고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구매 유도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고객의 거래 내역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같이 살아왔죠. 그래서 거래를 자동화시켜서 고정 거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래 비용이 있는데 이것을 다뺄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간 부풀려진 거품값을 뺄수 있어. 왜? 이 사람은 내 처음 고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 꾸준히 나랑 10년간 거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거야. 그 사람한테 들어가야 될 부분들, 비용들이, 불필요한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충성 고객은 기업과의 거래에 드는 비용이나 가격에 민감해진다고 가정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도 다 몰랐을 때 54번에 5번 같은 경우 말이 아예 잘못했습니다. 충성 고객이란 건 뭐예요? 이미 우리 제품, 회사 제품 아니면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골수 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의 드는 거래 비용이나 가격에 민감해지지가 않아요. 이들은 기업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이 어떤 제품을 내놨을 때 아무리 비싸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이 제품 아니면 안 산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